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매물 브리핑 청춘 이종화입니다. 오늘 세 번째 순서 역시 강원도 평창입니다. 백덕산 자락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길고 편안한 농지 한 필지 5,000만원대 매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 청정하고 지대 높고 한적하고요, 맑은 계곡이 인접해 있고 건축도 가능한 시골 산골의 땅인데요. 매물의 기본 내역 살펴봅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골마을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밭이 한 필지입니다. 토지면적 860제곱미터 260평, 희망가격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부분이 토지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관리기로 해서 노타리를 치고 현재 농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화면에 보고 계신 본 땅입니다. 토지 모양이 좁고 길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서 있는 부분, 토지가 시작되는 부분은 한 다섯 고랑 정도 되네요. 좁고 저 뒤쪽 전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하얀 차가 있는 부분 입구까지입니다. 길게 되어 있죠. 계략적으로는 70m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저 안쪽으로는 폭이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좁고 길게 되어진 산골 농지, 자, 모양 그대로입니다. 아래쪽으로는 포장 잘 되어 있고요. 농수로 배수로 시설 밑으로 되어 있고 토지 이쪽으로도 아스콘 포장이 잘 닦여져 있는데요. 드문드문해서 산골의 전원주택, 농가주택들이 포근하게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타리를 쳤는데 요 지금 노타리를 치지 않은 부분이 도로 밑으로 좀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한 20여 평 될 것 같은데요. 돌무더기도 좀 있고 풀이 나 있는 부분, 여기는 저 이쪽 부분에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타리를 친 부분만 이쪽 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토지 매입을 하시면 산골기촌 전원주택용지, 즐겁고 아담한 주말에 내려오셔서 가꿀 수 있는 가족주말농장, 산골 농막부지, 조그만 창고용지, 그리고 터를 잘 닦아서 평지로 만드신다면 비닐하우스 농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왔던 시골 농지,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좋은 점이 있다면 가격적으로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건축 가능한 땅이고요. 본 물건지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폭이 20m가 좁기 넓은, 1-20m가량 되는 넓은 특급수 맑은 계곡이 본 토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물 정말 깨끗합니다. 다형숲들이 즐비하고요. 버들 강아지가 이렇게 피어나오고 있고요. 서쪽으로 해가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하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백덕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본토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지 사면 한 번 더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한 2-3분 정도 내려가시면 42번 국도 마을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제 차가 서 있는 부분 바로 앞에서부터 토지가 시작이 돼서 토지 이쪽으로는 주택들이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고요. 토지가 끝나는 지점 저 안쪽으로는 잘 지어진 황토 기와집이 안쪽으로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산 백덕산입니다. 백덕산 호랑이. 조선시대 때는 많은 호랑이들이 서식을 했다는 그 유명한 바로 백덕산이 되겠습니다.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해발 높은 백덕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산골 시골의 아담한 농지 한 필지, 계획관리지역의 밭 860제곱미터 260평, 자, 주말주택용지 산골기촌 전원주택용지,
가족 주말 농장 농막부지 용도로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즐겁게 답사해 보시고요. 숙고하셔서 건강하고 쾌적한 이 산골에서의 멋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입니다. 033-342-6640번 청춘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도 편안하고 웃음 가득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4월 10일 선거 투표하는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한 표의 권리 행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